musical. In the club you scream. God like it, you're so beautiful. But you're not for me. 안녕하세요. 안녕. 드디어 더 우유 봄 시즌 신상이 출시되었습니다. 작년 FW에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렇게 봄 시즌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드려요. 다 덕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더 오유 SS 룩북을 찍어보려고 해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시작! 첫 번째 룩은 자켓과 스커트 셋업이에요. 봄도 다가오고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도록 좀 얇은 원단이면서도 좀 탄탄하게 자켓과 스커트 셋업을 만들어봤고요. 베이지보다 살짝 톤업이 된 아이보리 컬러고 뭔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또 너무 평범하지만은 않은 그런 자켓을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제 호시 자수 포인트를 주면서 단추도 이 컬러감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이 자켓의 장점은 활동성이 정말 편안한 자켓이에요. 아무래도 생각보다 엄청 넉넉하고요. 그리고 어깨도 되게 넉넉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도 너무 편안하고 사실 아이보리 셋업이 좀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?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양말 같은 것도 자켓과 스커트 셋업보다는 살짝 톤이 다운된 베이지 톤 양말을 신어주면서 브라운 로퍼를 신어줬어요. 완전 봄에 딱 어울릴만한 그런 자켓과 스커트 셋업이에요. 컬러는 두 컬러가 있는데요. 사실 저는 그레이 자켓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. 살짝 베이지에 가깝기 때문에 하객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좀 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고 약간 꾸안꾸로 기본 핏인데 거기에 어깨 각을 확실히 딱 잡아주게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. 아니 어깨 뽕이 딱 적당한 거. 맞아. 나는 어깨 뽕이 좀 있는 걸 좋아하거든. 스커트 기장은 이 정도?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거든요. 미디움 사이즈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니까 길이감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한 이 정도 기장감?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정말 데일리하고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 스커트 셋업이에요. 두 번째 룩입니다. 첫 번째 룩에 입었던 스커트에 니트 나시를 코디를 해봤는데요. 이 니트 나시 컬러는 그레이 컬러인데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탁하지도 않은 되게 좀 예쁜 그레이 컬러예요. 거기에 아이보리 스커트 입어주고 뉴발란스 운동화로 좀 캐주얼하게 코디를 해봤어요. 봄에는 아무래도 좀 화사하고 좀 캐주얼한 옷들을 더 많이 입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코디를 해봤습니다. 가방은 파인드 카푸어라는 제품이고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벨트 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. 지퍼는 옆쪽에 있고요. 이렇게 이중 지퍼예요. 니트 나시는 컬러가 총 세 컬러인데요. 그레이, 오트밀, 블랙 이렇게 세 컬러예요. 이 오트밀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제가 입는다고 생각하고 만드니까 일상에서 많이 입을 수 있는 컬러들을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니트여가지고 엄청 늘어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그냥 약간 텐션감은 있긴 한데 그냥 딱 내 몸에 맞게끔 약간 늘어나는 정도? 그냥 딱 적당한 핏이에요. 너무 나시가 딱 달라붙으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언니는 어떤 컬러가 더 예쁘니? 난 블랙. 아 역시 언니 블랙을 좋아하는구나. 신티에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될까요? 약간 비스티의 느낌. 비스티의 느낌으로. 괜찮은 것 같아. 그런 느낌도 괜찮아. 부담스러우신 분들. 맞아.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쁜데. 이렇게 입으면 괜찮죠? 아까는 조금 더 귀엽고 여성스러웠다면 운동화와 안에 니트 나시를 입어줌으로써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?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! 나 너무 귀여운데? 이거 진짜 이렇게 입는 게 되게 귀엽다.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봄에도 니트를 정말 많이 입는 편인데 니트는 좀 탄탄하고 소재가 좀 두꺼워야 좀 오래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핏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자가드 방식으로 보통하게 만들었어요.
원단이 좀 탄탄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딱 보시면 니트 너무 예쁘다고 엄청 칭찬을 받은 니트예요. 저는 오버핏 니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살짝 여유있게 핏을 만들어봤고, 쌈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좀 굽이 좀 높아요. 그래가지고 좀 더 다리도 길어보이고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.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. 멜란지 그레이 컬러와 파스텔 톤 느낌의 소라색. 봄이니까 밝은 톤이 예쁠 것 같아서 밝은 톤의 그레이 소라로 제작을 했고요. 어우유 로고를 이렇게 예쁘게 박아줬습니다. 그리고 니트 반바지는 아 입었던 니트 나시랑 세트예요. 사실 니트 반바지가 Y존이 잘못하면 부각되어 보여가지고 제가 최대한 Y존이 안 보이게끔 만들었는데, 신체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라벨도 이렇게 포인트로 주머니까지 이렇게. 사실 저는 막 이런 기장감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러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. 좀 통을 조금 여유롭게 두고 기장감도 많이 키웠어요. 그럼 좀 데일리하게 입으실 수 있도록 여기에 비니삭스 같은 걸 신어주시면 정말 편안하게 예쁜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떤데? 이번 룩은 올블랙 룩이에요. 니트 나시와 니트 쇼츠 세트인데요. 이번에는 블랙으로 입어줬어요.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싱글 자켓 이런 거 살짝 여기도 걸쳐주셔도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. 샤넬 안경도 껴주고. 신발도 일부러 블랙으로 제가 코디를 했고요. 그리고 텐션감도 있는 니트 원단이어가지고 타이트하지 않아요. 저한테도 좀 많이 남고 입다 보면 또 살짝씩 늘어나는 게 니트의 특성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평소에 누구하고 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이번 봄 시즌도 딱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많이 만들어봤어요.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룩은 그냥 전신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슬랙스 계속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후츠컷 슬랙스예요. 제가 슬랙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핏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슬랙스인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허리를 딱 이렇게 핏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골반은 살짝 나와 보이면서 허벅지도 잡아주고 그리고 종아리는 부각이 되지 않게 떨어지는 핏이어가지고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핏. 저는 슬랙스를 입을 때 허리가 뜨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허리에 최대한 딱 핏하게 만들었고요. 다리도 진짜 길어 보이고 이건 진짜 미친 슬랙스 핏이에요.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. 핏적으로는 정말 완벽한. 사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. 그냥 딱 영상에서 너무 잘 나오잖아요. 슬립백을 신어주면 조금 여성스럽고 시크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. 운동화를 신어주면 캐주얼하게 또 입으실 수 있어요. 운동화 신어도 예쁘죠. 거기에 또 이 자켓을 또 이렇게 입어주시면 또 한 코디 완성이에요. 한 옷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서 코디를 하실 수 있다는 거. 그래도 다 잘 어울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여기 잠그는 부분도 터지지 말라고 이중으로 두 번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엄청 탄탄해요. 텐션감도 좋네요. 텐션감 완전 좋죠. 말해보해. 짜잔! 여러분 마지막 코디예요. 데님에 이렇게 데미지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. 특히 봄, 여름에는 항상 제가 찢어진 청바지 진짜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. 그전 FW 청바지 데님과는 좀 다르게 핏이 조금 더 슬림해요. 그렇지만 여전히 오버핏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다. 컬러는 두 컬러예요. 중청과 연청 이런 컬러예요. 컬러가 달라지면서 택 컬러도 블랙으로 변경을 했어요. 컬러도 확실히 다르고 택도 완전히 다르니까 되게 다른 바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. 리바이스 원사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원단 자체가.
작년 제품도 리바이스였어요. 그리고 지퍼도 YKK 끈들이랑 여기 리벳도 다 저희 실버 도움 용고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. 그리고 워싱도 이번에 너무 나연이랑 이런 게 잘 빠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데님이에요. 아 이거 연초제 너무 예쁘다. 아니 여기 해피존 보니까 너무 예쁜데? 장난 아니지. 딱 여름. 딱 여름 느낌. 이거는 여름까지 쭉 입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. 찢어진 데님 약간 워커 같은 거 신어주면 너무 예쁘잖아요. 제가 일부러 주머니에도 되게 데미지를 많이 줘가지고 주머니에 뭘 넣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. 이렇게 캐주얼하게 아디다스에 그냥 흰티에 이렇게 하면 정말 후원 그 자체예요. 이 티셔츠도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더우유 스몰 로고 티셔츠인데요. 자수로 이번에 또 포인트를 줬고요. 너무 로고 플레이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약간 좀 묻어가게끔 기본 티로 만들어봤는데 면 100%예요. 그래서 엄청 짱짱해요. 목도 진짜 짱짱해서 솔직히 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. 안 늘어나는 걸 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. 나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본 티셔츠 중에 제일 짱짱해. 절대 늘어나게 만들면 안 되겠다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. 조금 더 늘렸어야 했나? 아 너무 짱짱해가지고. 여기에 가방 같은 거 이렇게 가방 같은 거 하나 들어주면 코디 끝. 흰티, 청바지, 운동화, 가방, 코디 끝. 그리고 저희는 또 택이 포인트잖아요. 근데 택 라벨 안으로 벨트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라벨도 보이고 벨트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이거 제일 예쁘다. 내가 봐도 예뻐 보이는. 여기까지 더유 봄 SS 룩북이 끝이 났습니다. 어떠셨어요? 정말 이번 봄 시즌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. 앞으로도 더우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끝인 줄 알았죠?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. 이벤트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우유 SS 중에 가장 예쁜 룩을 골라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멜란지 그레이, 블랙, 그리고 화이트 요 세 컬러 중에 랜덤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주세요. 이거 티셔츠 진짜 짱짱하고 좋거든요? 정말이에요. 안녕! 감사합니다.